오늘 아침은 4시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온 산야가 안개에 묻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5시쯤 공양하고 오늘 6시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 아기들 닭세말 닭이 이제 8마리였는데 어제 뿅아리가 3마리 태어나서 이제 닭들이 이제 8, 9, 10, 11마리가 됐고요. 강아지 3마리 식사해 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침은 항상 토마토랑 바나나는 기본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혹시나 남은 반찬들이 있으면 적당하게 같이 먹고 있죠. 어제 그 콩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콩햄을 물에 좀 담궜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나온 건데 아주 담백하고 정말 필요한 단백질만 들어있어서 좋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것은 달래인데 이것도 채취한 겁니다. 달래 올리브오일에다 조금 볶다가 콩햄 몇 조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마다 이제 현미랑 볶은 거랑 오늘은 호박씨 농사진 게 있었는데 호박씨를 껍질을 벗겨 먹는 거보다 그냥 먹어보자 싶어서 볶았어요. 살짝 볶아가지고 약간 노랗게 볶았는데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호박씨. 그리고 어제 저녁에 국을 끓였는데요. 무워놓고 이게 뭐냐면 이게 뽕잎파리예요. 뽕잎파리. 뽕잎파리를 넣어서 국을 끓여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저는 뽕잎은 뭐 전이나 튀김을 해먹고 뭐 이렇게 밑반찬은 해먹어봤지만 국은 처음 끓여봤어요. 그래서 그냥 간장 조금 넣고 무 볶다 간장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뽕잎파리 야생 뽕잎이죠. 야생 뽕잎 넣어서 삼삼하게 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토마토는 저도 뭐 그전에는 뭐 생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올리브유에다 살짝 볶다가 바나나 하나 넣어서 같이 볶으니까 저는 그게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더덕순도 있고요. 저는 이제 쓴박이나 민들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쓴박이 민들레는 지천에 깔렸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쓴박이 민들레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거 뭐 어제 씻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네. 자풀이. 이렇게 더덕순이나 민들레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순수한 고추장이죠. 시중에 사는 거는 안 되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찍어 먹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명상을 끝내고 나서 제가 제 몸 상태를 봤어요. 지금 정말 빵 종류 절대 안 먹고 과자 놓은 지가 두 달째 돼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채식만 해도 배가 아직도 지방이 꿀럭거리는 게 느껴져요. 많이 빠졌는데 6kg가 빠졌는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6kg가 빠졌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 때부터 뭐 24살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막 정말 안 가리고 먹었던 그 많은 세월 그리고 무지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내 몸이 쓰레기인 양 온갖 음식 쓰레기를 집어넣었던 그 세월이 거의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GMO 그 유전자 조작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92년도라고 그래요. 92, 93년이니까 거의 2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고
전혀 몰랐던 겁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선 뭐 음식 가려서 뭐 하시게요? 오래 살 뭐 혼자서 오래 사시면 뭐 하시게요? 저는 혼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혼자 살면서 남한테 힘들지 않게 노후가 되더라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 산에서 어느 날 제가 10년, 13년 전에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음식들이 농약과 제초제 범벅이 되는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안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당신 참 욕심이 많다. 혼자서 무슨 천여평이 되는 땅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들게 풀도 약도 한번 안 치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흙을 사랑하고 풀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풀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한다는 걸 진짜 이제 알게 됐고 무화과 나무에 아무 약을 안 치고 아무 거름을 하지 않아도 풀만 베서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면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이 그걸 먹으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것들이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제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것을 보든 보지 않든 저는 어쨌든 꾸준히 제가 혼자서 이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고 그걸로 인해서 먹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점심 저녁은 점심은요 현미밥에서 먹고요.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점심에 남은 것 조금 하고요. 그리고 야채는 항상 새로운 야채 뜯어다가 그렇게 해서 공양을 하고 있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의 몸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 본인의 면역 체계가 있어서 스스로 다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깨닫고 제가 각자가 몸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소리, 몸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주의 소리, 빗소리, 새소리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것들의 세상의 이치는 저절로 다 몸속으로 저절로 들어와서 모두 다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열릴 것일 겁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동 자제선언에서 찬양 드립니다.